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전기 시스템 완성을 했고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있었던 거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놨고요. 여기 약간 부족해요. 보시면은 나오는 속도가 5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00% 효율로 적용을 못해요. 이거 쌓입니다. 쌓여요. 그래서 이거를 적재기로 만들어 놨고, 이거를 좀 옆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옆으로 좀뺀 다음에, 이 정도 빼고, 하시면은 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빼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전기도 연결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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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좀 바꿀 겁니다. 이쪽을. 오케이, 좋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놓은 상태에서 놓고 여기다 이제 상자를 놓고 이쪽을 이렇게 나가게 하면은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 여기서도 빨리빨리 나오고 여기서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쵸? 두두두두두두두둥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나오고 들어가고 퐁. 이렇게 놓으시면은 끝.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무도 쌓이고 좋죠? 100% 효율로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전기는 우선 좀 괜찮긴 한데 더 넣을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거 기초회로 기본 회로 기판을 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놓은 다음에 철 라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철구리 라인, 철구리 라인을 좀 더 대량화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립지를 좀 더 다섯 개 만들고 좀 더 대량화. 대량화 이것도 이제 써야 돼요. 황화수소가스도 써야 되고 황화수소가스를 보시면은 황화수소 황 잠깐만 황이 안 되나? 업그레이드 했는데 여기 있죠? 황화수소 가스랑 산소랑 해가지고 황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황이 나중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필요 없고 우선 이걸 하려면은 화학 공장이 필요하죠. 야, 비켜. 화학 공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섯 개 만들면은 되고 만들고 있는 잠깐만 이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 좀 자동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 다섯 개 필요하죠. 녹조류 다섯 개 필요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다섯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업그레이드 했잖아. 아, 2부터 가능하구나.
조류배 향기 2. 가지고 오고, 그럼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죠. 이거를 이걸로 하지 말고 2로 2로 하기 때는 4개 필요해서 4개. 아 이걸로, 야 지금 또 나와봐. 지금 또 만들 때 아니다.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 4개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부터 만들고, 아 여러분 실수했네요. 실수했어요. 실수. 갈조류가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염수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실수했습니다. 실수.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셀룰로스 이걸 만들 때 녹조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녹조류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녹조류를 위한 만들기는 거는 이거. 이것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 우선 이거는 그냥 우선 집어 넣어놓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 우선 처거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 넣어주시면은 염소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체 제어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되죠. 그죠? 오케이. 소형 탱크 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일 때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오버플로우도 있을까요? 여기 오버플로우 있죠? 해가지고 침전지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 과정을 하면 되니까 우선은 됐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두 개 필요하죠? 두 개. 여기다가 하나, 두 개 놓으시고, 5초당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작동하죠?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타당 집어 넣어놓고,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쪽에다가 하나 놓고 이제 이거 만들면은 되겠죠. 이렇게 놓고 탕탕 놓고 여기다가 갈조류 셀룰로스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게 아니야. 이걸로 놓아주시면 녹조류 들어가면서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오버플로우 만들고, 이거는 20K, 2.5K, 2.5K, 20K 하나 만들죠. 20K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전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들어가고 되죠? 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만. 야, 왜 이거 하나밖에 없냐? 잠깐만.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놓고 가득 차게 되면은 오버플로우를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침전지 놓아주시면은 되죠.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80% 이상이 됐을 때 일로 들어와서 침전되고 나머지는 염수가 이쪽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서 이거 두 개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나 둘 해서 페이퍼 만드시고, 아유 복잡하다. 4초당 두 개니까 하나씩만 놓아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4개가 있어야 되죠. 4개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고 나오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형 그리고 여기다가 구리 어허이 구리는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 됐습니다. 와우 탕 들어가는 속도 하나씩 됐습니다.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두 개 정도 놓아주시면은 되고 끝! 끝! 됐죠? 나오고 있고요. 자, 볼까요? 됐습니다. 와우! 구리가 약간 좀 문제긴 한데 문제는 없어요. 속도가 조금 문제 있긴 하지만 자동화가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동화가 됐다는 거 여기서 지금 염수 차고 있고 야우! 그러면 이제 이걸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더 만들어야 되고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와우 얼마나 와 벌써 와 빨리 만들어진다. 좋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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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더 여기다가 더 만들어줘도 됩니다. 왜? 쌓이거든요. 와우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철판 와 이제 철판을 이제 대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 철판 대량화를 더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거 뭐죠? 전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량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량화 아 지금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부족한데? 야 잠깐만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벌써 46개 와우 됐죠? 전기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9 전기 걱정 없어졌고 더 놔도 될 겁니다. 더 놔도 될 거예요. 강철 용광로로 만들게 되면 더 빨라질 거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펠릿으로 바꾸게 되면 더 가능해지죠.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끝. 야 왜 오케이 놓아주시면 됐고 그럼 전체적으로 전기의 양이 와우 굿 굿 됐고 이것을 이제 좀 바꿔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와 이거 빨리 떨어진다. 놓고 내립지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철을 만들어보죠. 철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있어요. 이거 분쇄된 사피라이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좀 더 대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이 방법이 있긴 해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요. 이걸 만들고 이걸 하면 되긴 하는데 철 그쵸? 그 다음에 구리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철거리 라인을 대량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이렉트로 넣지 마시고 이걸 다이렉트로 넣지 마시고 여기서 정제를 한번 해요. 이걸로 보시면은 분쇄된 사피라이트 보이시죠? 이걸 한번 분쇄를 하게 되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4개로 철광석과 구리광석이 나와요. 이 철광석과 구리광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재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구리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상위 제품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되는 순간 이제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고 이제 더 이상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려면은 벽돌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잖아요. 그리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긴팔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잠깐 이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까먹었다. 이거 투입기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긴팔 투입기를 완료했는데 뭘로 하지? 어, 됐다. 이거 뭐 못하나 이거? 이거 그 하는 법 있는데? 조절을 하는 거 아직 안 되나? 이거 단축키로 해가지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단축키로 하는 거 까먹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분쇄기 이거 있죠? 이거 놓고 여기다가 이거 하시면은 이것도 이쪽으로 줄어들고 이거 하는 게 있는데 시프트? 알트? 알트 아니고 시프트? 컨트롤? 뭐야? 아이 한 칸 띄우고 놓으시고 다시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벽돌 넣으시고 벽돌 좀 더 만들어. 그 다음에 우선 이거부터 넣으시면은 오케이. 이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넣고 우선 이거는 아 이거 하는 법 있는데 이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 놓고 아니면은 우선은 벨트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우리는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이쪽은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와 이거 하나로 안 된다. 하나로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다가 상자로 놓고요. 전기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철판 어허이 벽돌 철판이 없네. 어쩔 수 없죠.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더 적게 가능하고 상자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법 있는데? 단축키를 모르겠다.
도와주시고 전기 뚜앙 도와주시면은 야 됐죠? 도와주시면은 됩니다. 세 개씩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그냥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거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리가 더 나와요. 우선 이거 보시면은 벽돌 철판이 우선 많이 필요하죠. 벽돌 가지고 오고 그럼 이제 철판만 있으면 되죠. 철판 36개만 있으면 하나 더 만들게 되니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거 하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지금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놓고 오른쪽으로 철광석 오른쪽으로 철 오른쪽으로 구리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잠깐만. 야, 틀렸다. 왼쪽으로 광재. 광재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가운데로 이제 구리, 철, 광재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아 진짜 이거 야 하지마 뭔가가 이거 오케이 뭔가 하는 게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직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됐죠. 이쪽은 철만 이쪽은 구리만 완벽하게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거는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결정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광재 이거 그쵸? 광재 자체로 황산이랑 해가지고 이게 낫죠. 광재 하나당 분쇄된 돌이 두 개 나오는데 20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광재 자체를 이제 이 광재 자체를 슬러리로 만들고 결정기로 해가지고 용액기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슬러리 광재 슬러리로 만들고 이 광재 슬러리를 3초당 50씩 나오는데 이 3초당 50씩 나오는 것을 미네랄 슬러지로 이렇게 해서 광석 자체를 만들어버립니다. 만들고 해서 이제 쪼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선 이제 황산이 필요하잖아요. 황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황산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을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자, 나와 아우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 황화수소를 이용해가지고 황을 만들고 그 황으로 황산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황과 산소가스로 황화수소랑 산소로 황을 만들고
이 황으로 산소랑 합쳐가지고 이산화황을 만들고 이 이산화황과 정제수를 해가지고 황산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소랑 수소는 여기 넘치죠. 이걸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이 시스템 그대로 한 칸 띄우고, 아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 한 칸 띄우고 두 칸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두두두두두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다섯 개를 하려면은, 와 구리가, 와 200개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 잘 되고 있죠? 여기 잘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드시면은 되고, 파이프라인, 야 너 이제 기본 파이프로 하자. 기본 파이프. 이거 없애버리고 돌파이프 말고 기본 파이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막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가득 차게 되면은 나가게 되고. 와. 들어가고 여기도 한 척 빼시면은 안 되고, 파이프 라인을 거치잖아요. 그냥 여기서 하나 더 만들죠. 이거 하나 더 만들고, 하시면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하시면은, 야, 아이. 하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좀 이쪽 들어가죠? 황화수소가 모아야 돼요. 황화수소를 이제 모아야 되고, 여기도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러면은 더 많이 쌓이겠죠? 어우, 또 이제 또 한참 기다리면서 대기를 타야 되고. 아, 철이 없어, 철. 이제 철이 부족하니까요. 이거 이제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철구리. 이 철구리 라인을 대량화하면 됩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죠? 전기 먼저 만들고, 이제 매립지 만들고, 황. 그리고 황산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무슨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많죠?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황화수소도 모으고. 오, 모여라. 잠깐만. 철판. 야, 철판. 이거 이제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철구리 좀 모아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